중증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성인 이제 장애 여성분들이 많은 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셔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이제 단발적으로는 많이 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조금 계속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뭔가 지역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찾고 싶어 하시는 이런 장애 예술가를 이렇게 원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그런 작업이고요.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고 그걸 관객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사회 안에서의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관객과 함께 소통하면서 예술가로서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 많았었고 이쪽으로 일하고 싶었는데 우리나라 사회에선 중증의 장애를 앓다 보니까 힘든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도전을 못 해보다가 이거 뭐 연극도 한다 하고 뭐 그래서 제가 문을 두드려 봤죠. 평소에 늘 하고 싶었던 연극을 이제 여기 와서 마음껏 할 수가 있잖아요. 작년에 또 어린 왕자 공연도 올려보고 이러면서 되게 행복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프로젝트의 내용 중에 이제 연극뿐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잘 몰랐던 저의 어떤 숨은 마음가짐, 뭐 동기 이런 거, 또 제가 분노를 갖고 있는 어떤 점에 대해서 무의식으로 묻어놨던 것들이 이제 드러날 때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건 아직 치유되지 않은 면이 나에게 있었구나 이런 것도 들여다보게 되고 그래서 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장애라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다른 개인적인 차이가 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술 활동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고 자기 삶을 예술 활동을 통해서 다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중증장애 여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자기만의 좀 억울하고 힘들었던 이런 과정들이 이 서로 함께 이렇게 나누지는 그러면서 공감하게 되는 그러면서 서로가 지지하게 되고 뭔가 힘을 받는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삶을 얘기하지 못하고 또 세상 속에서 살고 싶지만 많이 지금까지 그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자꾸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장애가 아니라 더 많은 비장애인들과 함께 섞여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그걸 배우고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고요. 올해는 우리가 역사 속의 인물, 그리고 뭐 신화 속의 인물,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여성에 대한 여러 삶을 비춰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역사 속이나 신화 속의 그 여성의 어떤
전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반기에는 이 여성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연극으로 꾸며서 발표를 할 생각이고요. 내년과 내후년은 좀 더 관심을 좀 넓혀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나의 시선으로, 이분들의 시선으로 가져와서 예술작품으로 완성해서 연말에는 항상 공연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한 2, 3년 계속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